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327억이었나요? 현재 장갑과 숄더를 샀지요. 나머지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키 세팅이 없냐? 아, 제가 클릭을 안 했군요. 앱솔랩스 리벤지 카드.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네네. 70억 선에 좀 깔끔한 게 없네. 신상인가? 레이어를 쓰고 싶긴 한데. 싸게 올라갈 만한 게. 리스 콜드. 패스. 와, 이탈이라 비싼거야? 이거는 템 세팅 하시는 분거예요. 시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85억으로 올라갔네요. 67억이었는데 누가 사서 다시 올렸나보다. 아니면은 그거겠지요. 62? 60. 57. 오묘하게 애매한 템들이 많네. 와, 이거 누가 사서 올렸나 보다. 그런 것 같은데. 67억짜리. 그걸 먹었네. 67억에 사가지고 올렸네요. 얼마로 올렸었더라? 85억으로. 그걸 먹는구나. 야, 파사부. 그나마 이게 제일 난 건가? 62억짜리가? 아님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레디가 18%여가지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이거 어떻습니까? 65억 5천.
애매하긴 해. 쓰다가 이제 결국에 나중에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AD18%가 레전드리 옵션으로 따지면 9% 9% 나온 거긴 하거든요. 아 근데 좀더 기다려 볼 만한 것 같아요, 그죠? 아, 나오긴 할것 같은데 기다리면? 아 이걸 먹었네 결국에. 기다려 봅시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나머지 좀 기다려 보고. 아 근데 좀 더 기다리면 좋을 거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괜찮다. 아 이거 괜찮거든요. 아 이거 괜찮은데 강한 불 추억 때문에. 아 이거 괜찮은데. 아 사면 안 되겠죠. 추억이 어려우니까. 뭐지? 아 저거 괜찮은데. 하이리스크죠? 아 괜찮은데. 아 싼데 싼데. 추업 대강 강화물로 한 80 정도면 해볼만 하긴 한데.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24 5000. 아 이게 괜찮다. 아 그러네. 아 35 저게 966 AD 공십이거든요. 아 대강 느낌으로 보자면은 아 해볼만 하긴 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이제 이벤트 중이니까 코인으로 해가지고 해볼만 한 것 같아. 890건 노린다는 생각 마인드로. 아, 또 기다려볼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옵션에다가 이게 AD 1.5 줄이니까. 이게 28억 8천이거든요. 신상 아이템이에요. 아,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나는, 아, 솔직히 말해서 해볼만 한데. 추업이 어떻게 뜨냐에 따라 다르니까. 추운만 뜨면은 시가는 한 35, 40 정도? 100급이 뜨면 그렇고 한 80급 뜨면은 한 30, 30, 35 정도? 가진 갈 것 같은데. 어느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어디 급이냐면은 아 이거 삼작이라 가지고 작을 다시 해야 돼가지고 환불은 뭐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은 저건 또 에디도 좀 약간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딱 이 느낌이긴 하긴 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추업 뜨면 가격이 대충 그래도 35. 이건 아까 전에 그거 그건가 보다. 다른 건가. 그치. 아 해볼만 하거든. 그렇죠. 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성향 차이거든요. 그
그냥 여유롭게 하나 띄우고 한 8, 90 쓸 때까지 그냥 돌리는 거고. 아,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아, 반갑습니다. 네네. 메이플 좀 하십니까?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토요? 뭐라고요? 망토요? 네네. 아. 모험인데, 그냥 여유롭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던져보는 거죠. 지금 두개 있어요.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가 제가 보기엔 옵션 8, 90거 뜨면 한 35억 정도.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살까요? 네, 괜찮겠죠? 추후분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영원히 안될 수도 있습니다. 천선은 하나씩 돌려보는 거죠. 아, 대신에 95%의 AD 공식자리 쓸 거잖아요. 나중에 사게 되면 쓴다고 치면은 네네. AD 6%가 붙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낮진 않죠. 해볼 만하다는 얘기긴 합니다. 사요 말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저는 샀겠죠? 그래요? 네네. 그러면 사죠. 그냥 욕심 안 내고 한 8, 90, 90 해가지고 네네. 천, 어차피 96, 96에 5%짜리 10, 10짜리가 30억이거든요? 네. 근데 6% 붙어 있고 추업을 엄청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한80 정도에서 90 정도만 노려보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해볼 만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 사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소비창에 강한 불 2개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네. 천천히 추업을 맞춰나가면 되니까. 네네. 천천히 맞춰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죠. 열심히 이벤트 참여 중이시지요? 네. 아, 네네. 네네, 이렇게. 이게 전재산이죠, 240억이. 예.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긴 희한하게 이상한 게 싸고 이상한 게 비싸더라. 이게 정가 같은데, 그죠? 방금 올라온 레전드리가 딱그 가격일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이걸 샀네. 554에 애드 1.9주를. 문제가 있었나? 아, 네네. 카운목 열심히 잡고 계시지요? 네네. 아, 좋았습니다.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아, 무기를 사야지 얼추 구상이 나오긴 할 텐데. 아이고, 애매하다. 아이고. 아, 뭐가 있지? 안 돼, 또. 아, 신상이다. 얼마냐, 이거. 신상, 신상. 강화물 두번 돌리는 건좀 그렇겠죠. 두 개는 리스크가 크지요? 아, 이것도 괜찮은데. 아,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살만한데. 아, 두 번째 강화물은 좀 그렇겠지. 야. 두 번째 하이리스 그건 좀 피할게. 왜냐면은 리카오는 좀 피해도 되는 게 당장 리카오는 투자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은 다 봤나요? 숄더 상하이 신발. 그러면은 무기만 투광 대각이 나오면은 무기 보조 사고 들고 갈 거고, 모자 막 4카 오입이냐 3카 오입으로 가느냐 보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70, 70, 30, 30, 30, 30, 30. 그럼 얼마 남습니까? 100억 남았지. 100억이니까 시나리오대로 신발하고, 신발은 좀 좋은 걸 맞춰주고, 엡소로 옷셋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하이 쪽을 좀, 이 상하이 이쪽에서 괜찮은 걸산 다음에 나머지를 맞춰서 가는 거고, 그 다음 메커닉이터를 한줄 껴주고, 아니면 도미를 사든 제가 좋아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아, 오늘 끝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오늘 종료합니다. 네. 네.